다이어트 할 때 제발 이건 피하자, 다이어트 전문 업체 편.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유명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이 비포 애프터 사진과 운동 없이 다이어트를 했어요. 자신감을 찾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광고들이요. 이런 업체들에서 대체 뭘 하는 걸까 하고 살펴보면 매우 고급스러운 시설에서 매 회마다 첨단 장비를 통해 인바디를 재거나 AI 컨설팅을 받고 저주파 기계나 반신욕 같은 찜질을 통해 그들이 말하는 총 2시간여의 밀착 관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에 2, 3회씩 관리를 받으면서 한 달 기준으로 적게는 200만원부터 비싸면 500만원을 받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2시간여의 밀착 관리를 받는다고 해도 내 몸에서 이용되는 칼로리량은 매우 적은 양입니다. 내가 먹은 것보다 사용한 게 많아야 살이 빠지는 당연한 물리 법칙만 생각해봐도 이런 관리만으로 살이 빠지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 광고에서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을 빼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었던 걸까요? 이들이 살을 빼게 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관리가 아니라 미친 듯한 절식과 붓기 조절에 있습니다. 매 식사마다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제한하고 저염식을 유도하면서 체내 수분과 붓기를 조절하여 마치 살이 빠진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하는데요. 이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근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어 득보다는 실이 많은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고 내 몸은 이전보다 마른 상황이 되겠지만 다시 원상 체중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이미 근육이 손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활동이 어렵고 살이 찌기 쉬운 몸으로 변해버린 뒤입니다. 또 붓기와 수분을 조절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운동선수들이 시합에서 본인의 체급을 결정짓는 개체량 하루 전날 절식과 절수를 통해 7에서 10kg를 한 번에 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잠깐 빠졌던 수분은 다시 염분이 들은 식사를 하고 나면 매우 빠르게 원상복귀가 됩니다. 사실 저염식은 다이어트에 필수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염분을 섭취하면서 체중은 잠깐 상승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게 최근의 기조입니다. 대체 다이어트 전문 업체라는 곳에서 왜 이러는 걸까요? 분명히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적절하게 먹고 적절하게 운동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정답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경제학상으로 고객의 정의는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런 업체에서는 우리의 고객들이 요요가 온다고 해도 나의 살을 빼게 해준 성공 경험을 기억하고 또다시 우리 업체를 찾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요요 방지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판매합니다. 결국 그들은 각종 첨단 장비와 고급스러움으로 전문가의 척을 강조하여 각종 매체에 값비싼 광고를 하면서 비싼 가격의 회원권을 판매하고 우리 고객들에게 잠깐이나마 살을 빼게 해주고 그들이 또다시 살이 찐다면 추가 회원권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도비만인 사람들은 근손실이 난다고 해도 한 번에 살을 쭉 빼고 근육을 조금씩 쌓아올리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물건을 3만원에 산다고 해도 꼼꼼하게 비교하고 살핍니다. 그런데 한 달에 300만원씩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쓰고 나서 살을 뺐다고 해도 얼마 안 가서 다시 몸무게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몸이 상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다시 그 업체를 찾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저는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선택을 한 제가 너무 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익하게 다이어트 전문 업체를 사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